여우 상시벽으로 합니다. 센서 수치입니다. 미국은 정말 방장 사기 맵인 지역입니다. 괜히 패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패권을 위한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패권을 차지한 것은 아니죠. 미국은 오늘날의 안정적인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100번이 넘는 전쟁을 수행했으니까요. 왜 미국이 방장 사기 맵인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주변국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의 주변국은 그리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쪽으로는 동맹국인 캐나다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국력으로는 그리 강하지 않은 멕시코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막대한 경제력에 종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동서로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큰 대양이 있어서 주변국에 적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 안보에 있어서 저해가 되는 요소가 거의 없죠. 그나마 있는 경우라면 멕시코 카르텔 정도가 있긴 한데 주변에 정말 있는 중국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로 봐도 거의 대륙급 땅덩어리를 확보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전체 면적이 982만 6676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영토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 2위가 러시아와 캐나다인데 러시아와 캐나다는 대부분의 땅들이 동토인 반면에 미국의 동토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이 정말 축복받은 땅이어서 씨앗만 심으면 농산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땅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최대의 무기는 식량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전자제품도 아니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 생존에는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미국은 전 국토의 40%가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곡물의 총 생산량이 전 세계 2위죠. 거기다가 미국은 각종 종자 회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종자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종자 시장을 철저하게 장악하여 관리하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식량을 통해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넓은 땅에는 각종 지하자원도 많이 묻혀있는데요. 지하자원은 각국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강대한 나라인 만큼 광활한 국토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매장량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대부분의 자원의 생산량은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고 분량이 풍부합니다. 당장 석탄의 매장량은 전세계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의 히든카드였던 희토류마저도 미국에서 대규모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하자원은 미국의 미래 산업발전과 첨단 과학발전의 토대가 되어 세계 패권국가로의 미국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미국이 방장 사기맵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시시피 하천과 오데오인데요.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로 하천은 수많은 제국과 국가들의 혈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역할을 해왔죠. 미국은 이 미시시피 하천과 오데오를 바탕으로 농업력과 경제력을 성장시켜왔는데요. 미시시피 하천의 유역의 가장 큰 특징은 하천이 단순히 하나의 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시시피 유역부터 뉴올리언스까지 6개의 대형 하천들의 결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비옥한 중서부의 농경지대는 단순히 잉여 생산물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시시피 하천 유역을 통하여 연결되었고 이러한 연결은 각 도시들 간의 교역을 증폭시켰습니다. 잉여 생산물은 교역을 촉진하고 교역의 발달은 실용에 기반한 금융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배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많은 상품을 빠르게 가져다줍니다. 운송의 균형은 부와 안보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미시시피강 유역의 존재는 미국의 경제력 근력을 결정하게 되죠. 도시와 도시 간의 물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력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도로와 다리와 같은 비싼 인프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많은 수를 통해 값싼 물류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이러한 자연하천을 통한 교역 시스템은 더 발전된 교통망으로 대체되긴 하였지만 이러한 발전된 교통망을 건설하는 비용은 수로를 통한 교역을 통해 비축된 자본을 통하여 건설이 되었죠. 미국은 이러한 자연지리적 요소를 잘 활용했습니다. 이렇다보니 공업력과 경제력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안정적인 인구 구조도 미국의 성장에 한몫을 했습니다. 보통 세계사를 보면 이민족들의 반란이나 내분으로 인하여 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애초에 이민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나라인지라 이민자에게 관대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제국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렇다보니 이민자들에게 그리 큰 차별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차별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죠. 즉 꽉 막혀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개방적인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전 세계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고 인구 구조도 피라미드형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가 침체인 유럽 국가들이나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미국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패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패권까지 손에 얻으면서 완전한 초강대국이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문명 시리즈에 나오는 모든 승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미국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1위이며 미국과 동맹국인 나라들만 봐도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과 동맹을 맺고 있죠. 미국이 망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젠가는 망하겠죠.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죽기 전까지 미국이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